주머니에다가 담으라 이거죠? 삼성생명의 수익금을 1% 떼줄 때 억울어. 내년 달력이에요. 근데 금융에서 달력 받으면 내년에 대박이래요. 어, 그렇구나. 많이 번대요. 그런 게 있네요. 근데 여기가 금융회사예요? 삼성생명 금융회사. 아니 관계수님이 어쩌면 이렇게 숫자리 또 이렇게 했니? 역시. 그래. 아, 강사님 끌어다 가신 거야? 네. 어, 만들어 놓은 거야. 아, 나는 니코가 이렇게 만든 줄 알았어. 이거를 만들어서 올린 줄 알았어. 만들어서 써 있잖아. 그건 보지도 않고 사진 찍고 언제 이걸 만들어서 올렸지 그랬지. 야, 이럴샷 하자, 우리 미시사. 야, 근데 이거 진짜 맛있네요. 냉정하게? 이렇게 이렇게 인사도 달라진 게 아니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부부처럼 보이네. 아 그래. 큰일 났네 또 이제. 아 왜 이렇게 그 성당 이름이 뭐라고? 응? 성 가정 성당 스페인에 미 파밀리아? 아 파밀리아? 파밀리아. 파밀리아는 그 앞에 뭐 붙었잖아. 어, 그게 자꾸 생각, 파밀리아는 생각이 나는데. 나도 거기 그거 생각이 나서 가면 거길 가자. 거기 파밀리아. 왜 3년 후에 가자 가자는 거예요? 중공이 돼 그때. 100년 딱 됐는데. 아, 100주년? 가우디가 죽은지 100년 만에 중공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사그라다, 사그라다. 사그라다. 사그라다가 자꾸 네? 기억이 안 나네. 사그라다. 100년이 지나도 사그라지질 않으니까. 아, 그래서 사그라다. 아니, 가치가 진 거예요? 이번에? 네? 가치가 진 거예요? 몇 달 빨리 갔다 왔지. 아, 저는 그렇게 가족들이 나가는지. 2019년도. 19년에 갔다 오셨어? 아, 19년도 간 거예요? 저번에 유럽 가족들 갔을 때는 안 갔죠. 선배님, 안 가면 안 되겠다. 네, 왜? 그 동네 안 가면 안 되겠어. 왜요? 여기저기 다 가니까. 아,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아니요. 우리 가족들을 만나야 되는데. 어디 계시는데? 그건 이사 가족이잖아요. 네, 우리 미국에 있고 어디에 있고 그런 거. 저, 제 우리 부부는 여기 과천 살고 큰 놈은 미시간에 살고 작은 놈은 뉴욕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을 보러 가면 우리 둘 비행기 타야 되고 또 한 놈이 또 타야 돼. 그럼 세 명이 타잖아. 그러지 말고 우리 네 명이 타자. 그러면 이게 저렇게 갈 수 없는 데가 없잖아. 그죠? 네 명이 타버리면. 근데 네 명 타는 게 비행기 값이 더 싸. 세 명 타는 것보다. 그러니까 네 명 타는 거죠. 돈도 적게 들고. 비용도.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안 가본 데가 어디 있어요? 안 가본 데. 엄청 많죠. 엄청 많지. 어. 그리고 갔다 온 데 중에서 생각이 나는데. 어, 파밀리아. 네. 아, 그래? 그 이름을 카톡에다 바로 올려주더라고. 나도 이름이 잘 모르는데. 나는 스페인 가기 전에 가운이 있는지도 몰랐어. 가서 보니까 가운이 안 나고. 미리 좀 사전 공부를 해봐야 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도 이제 3월 달에 이제 몇 군데 가는데. 네. 그... 생각보다 밀라노는 별로였어요. 이탈리아는 아 이태리. 어. 이태리. 그래도 말만 들은 거에 갔다 와야지. 거기가 지난 5월에 갔어요. 파리하고 밀라노. 아 네. 파리하고 이태리. 그래도 발을 밟아봐야 갔다 왔다 이러지. 그렇지. 이게 갔다 온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안 갔다 안 간 사람은 그 동경이 있어. 그렇지. 맞아. 그런데 그 밀라노 북쪽에 거기는 이제 호수가 알프스 산맥 밑에 들어온 호수가 막 아기자기 이뻐요. 거기는 볼만했어요. 거기서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놀았어요. 구경 안 가고. 가이드가 알아서 해주겠지만 저희가 정말 우리 가이드도 없어요. 자기는 거기에 혼이 아닐까. 여기는 영어가 다르니까. 아들들 영어 되지 본인 되지. 우리는 해석을 받아야지. 해석을. 그렇지. 그렇지. 가이드가 따라간대. 여기서부터. 그래 우리도 그랬어. 쉽지. 근데 가이드 없이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아니야. 진짜. 그건 아니야. 그런 단계는 아니야. 예를 들어서
싶어서. 가이디 이시라도. 가이디. 아, 그때 깨웠잖아. 뭘 뺏겼어? 제가. 아니, 뭐, 통째로 다 가져가보세요. 아유, 우리 카드. 스페인에서 아니, 어디? 스페인에서. 김민정 무슨 운전면허증 싹 가져가보세요. 너 한국, 한국 여권이 얼마인 줄 알아? 몇백만 원에? 그거 비싸게 보인다네. 진짜? 어. 그 어디 있어? 애들이 왜 그거 가져가서 뭐 하냐고. 어디 써먹고 또 나 불러 돌린 거 아니야? 또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비자 없이 가장 많은 나라를 갈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었고. 아, 그런 나라구나. 아, 그런 얘기는 진짜 좋아. 한국의 신용이 그만큼. 그렇지. 가장. 2등인가 그래 우리나라. 오. 그래서 진짜 멋있다. 그래서 비싼 관리인가? 아, 그럼. 그러면 그 놈들이 범죄를 하면 또 나도 부르나? 아니 그러면 아니 이제 이름을 다 바꾸지. 이, 아 거기다가. 아, 미조. 미조라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신고했잖아. 나는 이제 나는 딱 일주일만에 오늘 찾았어. 뭘 찾았어? 여권. 아 여권을 새로? 새로 재발급 받았지. 여권 번호가 틀려지더라. 반명한 사진을 찍어놨더만 그걸로 한다고. 어, 새로 사진 찍었는데 얼굴에 복이 그냥 이렇게 붙어있어. 그래? 응. 근데 지금은 슬림해졌어. 그랬어? 아 지금 찍어야 되는데 그때는 부쉈나 봐. 바로 와가지고. 그래. 비행기 타고 바로 맞아. 와가지고 잠못 자고 붙었는지 얼굴에 복이 막 붙어있어. 아니야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진짜 얼굴이 되게 슬림해지고 피부가 되게 깨끗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그치? 물이 좋은가 보라고. 야. 깨끗깨끗하고 피부가. 근데 또 여기 오니까 고행을 하다 보니 또 울그락불그락하네. 그래서 4시 12분이야. 우리 또 공부 좀 합시다. 응. 응, 공부 좀. 아, 나 오늘 공부할 거 나 리스트를 정해갖고 왔어. 그래. 쇼츠 작성법. 아까 내가 질문을 6개를 가져왔어. 오케이. 자, 들어보자. 첫째부터 얘기를 해. 하나부터 얘기를 해. 아니, 쭉 읽고. 쭉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자, 그냥 찍은 걸 쇼츠에 올리는 방법. 어. 옛날에 찍은 거를? 찍어놓은 거, 여기. 찍어놓은 거라, 그렇지. 그래. 2번. 쇼츠에 올라가 있는 영상을 내리는 방법. 오케이. 세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올리고 내리고는 이제 그걸로 됐고. 이제 다시 여기까지는 내가 아는 거네.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 오케이. 그것도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사진으로 영상을 만드는 거. 오케이, 그것도 아는 거야. 다섯 번째. 할 수 있어. 음악을 더빙하는 방법. 오케이, 그것도 오케이. 여섯 번째. 네. 자막을 입히는 방법. 오케이, 그것도. 근데 이것만 알면. 그게 그래. 다 완전한 거죠? 여기 있는 사람 다 할 줄 알아. 진짜? 어. 그럼 나만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지. 자, 일단 우리 다 같이 한번 네? 처음에 들어가 봅시다. 이제 얘기하면 돼요. 하면서. 자, 쇼츠를 직접 찍어서 올리는 하나 녹음할 거야. 쇼츠를 직접 찍어서 올리는 방법하고 불러와서 올리는 방법 두 개 원하면 그거 다 해결이 되고요. 아하. 먼저 자, 유튜브 들어갑시다. 유튜브. 자, 유튜브 들어가서 옛날에는 이 내 채널이 저 오른쪽 위에가 있는데 오른쪽 밑으로 내려왔어. 아니 그죠? 그게 뭐가? 업그레이드가 된 건데 불편해요. 뭐가? 이게 밑으로 내려갔어요. 요것이 업그레이드가 내 채널 얘를 그렇지. 요거 이거 눌러봐. 아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이름부터 바꿔가자고. 딱이라고. 이게 영어로 문형배 해놓으니까 너무 복잡한 것 같아. 약자리도. 뭐 이렇게, 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걸 바꿔. 한글로 문형배 TV 하든지 아니면은 뭐 그렇지. 요거 블록체인 TV 하든지 뭐 그러면 요걸로 바꾸는 건 그렇지. 이제 TV 채널부터 좀 바꿔. 요거 그렇지. 자, 이름을 이름을 좀 간단하게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문박사 TV. 문박사 TV 좋다. 문박사 TV 문박사 TV 저장 문박사 TV. 어 맞다. 어서 오세요. 자, 저장.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리를 급했어요. 같이 들어오세요. 지금 오늘 자리 하고 있어. 순서들 앉는 거야. 순서. 준비단계가 여기 앉을 것 같아서. 자. 일단 요거 하고 이제 또 하자고요. 문박사 TV. 자, 이름은 이제 문박사 TV로 바꿨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그래야 돼. 자, 이제 이름은 미안해. 이거 딱 맞네. 순서에 입각해서. 조금 이따 해. 인사 좀 해. 문박사 TV. 아, 조금 이따 하게. 아니 왜냐면 인사를 해야지. 남자들 거를 잘 알지만
아니 친구들 남자답게 하죠. 친구래. 우리 세디 고등학교 3학년 근데 그래도 시간을 맞춰서 왔으니 좀 아는 척도 해. 그 친구들이라고 내가 나는 앞서했어. 나는 앞서했어. 그러면 지금 내가 차 한잔 사올게. 아니야 내가 사올게. 내가 아니야 내가 사올게. 큰 소리 안 먹어. 그럼 그래 그럼 네가 사와. 말 안 먹어. 말 안 먹어. 뭐 드실래? 나는 우리 다 물. 이런 물 없나? 여기 물 한 병 사오지. 사람이 살면서요, 평소에 늘 우리는 물 먹고 살잖아. 물 먹고 싶어요. 알겠어. 많이 드실 줄 알았더니 금방 왔네. 뭐 드시겠어요? 쉐이크 뭐 드세요? 여기 내려 물나? 잘 따라와. 뭐? 그냥 녹차. 녹차? 그럼요. 금방 왔어. 선물이야, 100배로. 응? 내가 여기 시간 맞추려고 내가 오늘 2시 일어났어, 2시. 아, 새벽 2시에? 너무 우와. 조용한 거 아니야? 2시에 일어나가지고 빨리 일을 처리하고 지금 2시에 일어나가지고 부천에 가서 물건 하나 납품하고 부천에서 일로 가가지고 일로에서 일 보고 일로까지 갔다 하면 뭐. 그래, 일로 가서 올라와가지고 시야공단에 와가지고 거리째 납품 두 군데 하고 그러면 한 800km 뛸 것 같다. 800km 더 뛸 건데. 사장님 복 드릴게요. 빨리 받아야 돼. 제일 먼저. 이야. 정성으로 받아야지. 마음을 잘했어. 고생했다. 돈 벌기가 이렇게 어려워. 일로는 왜 어머니 때문에? 어쨌든 돈 벌러 간 거지. 전체적인. 시골에는? 시골에 어머니 때문에 효자잖아. 효자. 새벽에 가서 목포를 갔다 오셨다고? 일로 가야 된다. 이해가 안 되죠? 나 아주 그냥 내가 봐도 그래? 올라올 때 원래? 올라올 때 논스톱으로 왔어. 그니까 마친 거니까 시장 바라봐서 먹고 있어. 여기까지 막 도착해. 야 지금도 그 철학이 돼? 그러니까 나는 그러는 거야. 쉬엄쉬엄 일을 해야지. 게다가 지금 그렇게 위험해. 술은 좀 그럼 아니, 살도 넉넉한데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 자체가 기쁘고 행복하면 그런 나한테 약이 되는 거야. 독이 아니거든. 네, 오명하면 내 생각하지 말고. 오늘 손길 올려봐. 올려보라고 그래. 왜? 올려보라. 에너지가 아니 손 그대로 여기 오면 민씨 손도 맞아볼 거야. 그래 고마워요. 기를 받아요. 좋아요. 고생했다. 그러니까. 오늘 연배가 6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배워가겠대. 다행히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야. 여기는 이제 친구예요. 굉장한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5반이야 나가세요. 네. 굉장하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엄청 잘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개. 쟤는 그 다음을 잘하고. 아니 나는 내일 내가 1등. 네. 알았어. 누가 여기 학교 많이 했는데 탑스타 하는 거야? 테이블 바로 옆에 있었어. 그래서 한 중간에 반장했고 떠나겠대. 어디가 지금까지 봤잖아요. 아우 진짜. 지금 교장이잖아. 아니, 장은 장이네. 그 제가 녹차를 갖고 싶대 그래서? 아니요. 하나는 캐모마일, 하나는 유자차. 캐모마일 좋아. 그다음에 하나는 커피. 아, 너는 유자차. 골라지지 않은 거. 아 여기 있어요. 네. 뭐지? 저우라는 건가? 저우라는 것이다. 이번에 자 그러면 다시 자 이제 마시면서 하자고.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갔다고. 네네. 자 여기 갖다 놓고 질문 있어요. 아 예. 근데 네. 이 친구분도 이 안양 쪽에 사시는 거예요? 과천. 바쁘니까? 아니 여기 저 동평만 살다가 바쁘니까 돈좀 벌었다고 과천을 지나서 비싼데 그래? 과천이 비싸잖아.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아 비싸지. 저기가 에덴의 동쪽이죠. 더 이상 궁금하지 않대. 빨리 공부해요. 그걸 TMI라고 그러더라고. 자 내 채널로 처음 알았어. 얼마나 좋아. 내 채널. 자 시키는 대로 빨리 해. 여기 들어갔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에 십자가가 있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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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이제 쇼츠 만들기가 있어. 쇼츠 만들기 동영상 십자가에서. 그러면 이제 요거는 저번에 했던 거 했잖아. 어떻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계속 찍으면 잠깐만 이제 들어봐. 이렇게 됐잖아. 이게 가로야 세로야? 이거 가로. 이거는 뭐야? 세로. 이게 종이야 펜이야?
아니 가르쳐 주시는 데로 답했어. 이게 정이야 명이야? 몰라. 이게 가르야 세르야? 몰라. 이건 뭐야? 비가 와서 아니야. 세르야 세르. 세르잖아. 세르고 이게 횡이잖아 횡. 네. 횡이지. 그럼 이거는 쇼츠. 19대 6이야 이 비율이. 아. 쇼츠는 쇼츠는 이렇게 세르로 하는 거야. 세워야 돼. 세르로. 아, 그 말을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 미코님이 미코님만 집중적으로 나오잖아. 이렇게 사물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거야. 사람을 저는 집중적으로 하는 거지. 아, 그렇지, 그렇지. 사람. 사물로 뭐하면 네. 집중적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 주위 환경이 많이 나오잖아. 아. 동영상은 주위 환경이 많이 나오는 거고. 맞아요. 쇼츠는 사물이나 사람을 집중적으로 찍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쇼츠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19대 6이고, 이 19대 6을 엎어놓은 게 영상이야. 항상 세워라. 세워서. 찍는데 막 이렇게 옆에서 찍든지 이렇게 지구에서 찍으면 막 불안해. 이렇게 가급적 핸드폰을 세워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게. 그런데 만약에 빨리 돌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너무 눈이 아파. 응, 그렇게 우리가 보듯이 천천히 이렇게 찍으면 돼. 이게 기본이고 찍기 시작할 때는 여기를 누르면은 15초를 찍는 거야. 이거 한번 여기 15를 한번 해봐. 그럼 60초. 아하. 이렇게 영상은 쇼츠는 최대 60초까지 나와야 돼요. 60초가 넘어가면 뭐가 되냐면 다 동영상이 돼요. 60초 쇼츠로 맞춰놓고 60초 이상을 찍어도 60초만 찍힌 거예요. 제작이 60초 만에. 근데 일단 15초짜리 한번 만들어보자. 그거는 턱을 키네. 자, 이렇게 해서 잡고 이 우리 주위를 15초 동안 소음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조정해 보면 되니까. 자, 전부 다 가면 잘 시작하면 자, 전부 다 똑같이 자 쇼츠의 15초짜리를 같이 찍겠습니다. 자, 15초 맞춰놨죠? 자, 시작. 어우, 다들 멋지네. 응? 이야. 15초짜리를 같이 찍겠습니다. 우리 문박사 멋지게 나왔네. 아, 우리 윤선수도. 자, 시작. 자, 다 찍었지? 자, 이건 나. 자, 나. 그러면, 우리 소리 좀 줄이자. 소리를. 자, 이, 여기에 보면 이제, 그래서 다음 어디 가버렸다? 뭐가? 근데 다음을 볼륨이 어디 가버렸어? 나 줄였어. 볼륨을 줄였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에 뭐 볼륨이 안 나오나? 아, 또 바뀌었어. 음성 눌러보자고. 음성 나와요. 음성 음성 아니야. 음성 아니고 그러면 사운드 이게 지금 아 또 안 없어졌어. 믹스하는 거 오리지널 음악, 음악을 믹스하는 아 음악을 아직 안 올렸구나. 그래 뭐 사운드 있잖아. 아이고 자 사운드 눌러 여기 사운드. 아니야 지금 옷소리 없어 아까 옷소리 다시 거기서 딴 데 나가서 그래. 잠깐 10초 눌러. 저장돼 있는 게 있을 거야. 지금 옷소리 없잖아. 다시 찍어 한 바퀴 한번 들어봐. 여기 어디가 하나 플러스 원이라고 있었어. 자 봐봐. 동영상 아니 요거에서 응. 지금 없어졌잖아. 응. 다시 한번 또 다시 뒤로 가볼까. 나가서 추가를 한번 해서 한번 올라갈까. 사운드 추가. 그래서 찍으면은 사운드가 들어간 거 다시 찍어봐봐. 다시 20초 잠깐 기다리고 우리는 자 우리 자, 문 박사가 찍을 때 손 좀 흔들어 주자고. 우리도 좀 찍어봐. 한 사람만 찍어봐. 반갑습니다. 아, 예, 오늘 우리 문영래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더 하기 애매합니다. 반갑습니다. 쇼츠 됐어? 안 찍고 계속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찍었어. 찍었어? 아, 됐어. 오케이, 아, 오케이. 자, 나. 여기다 이제 사운드를 누르는 거야. 사운드. 사운드를 누르면 여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나 넣어. 여기에 있고 여기 찾아보기에 보면 검색해서 음악을 해도 돼.
거기서 폼 미쳤다. 그게 딱 보이더라. 폼 얼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 폼 미쳤다. 여보 여보 나 불렀어. 불렀어? 응. 그럼 그걸 눌러봐봐. 여보? 응, 눌러. 음악을 먼저 들어야지. 그러면은 이걸 하면 이제 음악이 들어가는데 조금 기다려. 그러고 기다려. 그러면 자, 자 음악이 들어갔잖아. 땅에다 나와. 그러면 여기 이제 볼륨이라고 있어. 볼륨, 볼륨 눌러봐. 자, 그러면 이제 믹스를 할 수 있어. 이 원본하고 원본을 끼고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음악을 크기하고 원본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조금씩 이제 그게 더 나아. 그리고 음악 소리는 그대로 나고. 근데 음악을 잔잔하게 깔고 있다. 원본에 살리고 아, 이렇게 하면 되고. 오늘이 공상이지. 이름 넣을까? 그럼 여기다 체크를 하면 이제 들어가는 거야. 자, 들어갔죠? 그럼 여기 텍스트가 있어. 텍스트가. 그럼 여기다 이제 글을 넣을 수 있어. 제목이 뭔지. 적정원 해. 양배. 적정원. 적정원. 진짜 그거 골 때렸어. 그래. 그게 조회수가 많아. 첫 경험이 중요해. 자, 했어. 그러면 이제 이 글자도 조정할 수 있어요. 내려봤다. 오르락내리락. 글자 조정할 수 있지. 그렇지. 그게 좋겠다. 그리고 위치도 조정할 수 있어요. 조금 위로 올라가야지. 이마로 가는 것보다. 자, 그럼 이게 위치 조정도 돼. 위로. 그렇지. 좌우도 되고. 자, 그렇게 됐잖아. 그러면 이제 다음. 다음을 누르고 제목을 쓰는 거야. 이거는 영상 안에 있는 제목이 아니라 영상 밖에 있는 제목이야. 여기도 무료인 거 적금해야지. 집중해, 집중. 웃지 말고. 네. 학생이 너무. 우리가 오늘 메트로 29회죠. 29회? 29회. 난 그거는 안 했고, 그냥. 문영배, 문영배 첫째. 자, 이렇게 했지? 그러면 이제 이거 올리면 돼. 업로드. 업로드. 몰라? 응, 업로드. 그럼 이제 영상이 올라가고 있어. 잠깐만 기다려볼까? 아이고 형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디로? 편한 데로 가세요. 저기 오실래요? 아니, 어, 그렇죠. 네. 배워야 되니까 이쪽으로 오시는 게 나겠구만. 네. 지난번에 그 올려놨더니 네. 뭔 이런 것도 다 올리냐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리에 오시죠. 누가요? 연습으로. 예. 네. 아니. 일단 앉아보시죠. 사운드도. 텍스트. 그래서 이거 크기에 작게 어, 하면 되지. 그게 안 되는데. 아, 이거 이제 이거는 들어가서 그러나?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 줘. 한 번 입력이 됐으니까 이제 그제 수정을 해서.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돌리고 막 그런 거. 그거 저기 돌리고 하는 건 적어서 이제 돌리고 돌리고 이제 아니, 이거 동기랑이한테 배워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다 올라갔을 거라고. 아, 글씨도 돌리는 거? 이거 안 보이잖아. 그러면은 이 미친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어떤 거, 어떤 거 한번 보여. 나 시키는 대로만 다 했어. 어떤 거 하셨었어? 아유, 근데 이렇게 사운드도 못 넣고. 네. 이거 이거 올라갔지. 이거 눌러. 올라가지고. 그리고 글도 글은 건데? 내가 넣을 필요 없다고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어. 아니야, 저를 보셔야지. 여보. 누구야? 그래서. 갖고 계신 거. 야, 나부터 좋아하고. 내가 나를 좋아해야 남도 나를 좋아한다. 아, 이거 멋지잖아. 자, 여기 이거는 06, 예. 06. 응? 02 눌러봐봐. 06. 아, 잠깐만요. 아, 그 눌러봐. 카톡. 카톡 우리 방금 단체방에 있어. 아, 아, 56명방. 아, 누가 거기다 나눠주지? 모르겠지. 진짜야? 모르는 사람이야? 아니, 나는 모르죠, 지금. 아니, 얘를 네. 이거를 치면 알잖아. 아, 이거 모르면 이제 전달까지 됐어. 문영배 첫 경험에 대충이 나오니까. 누군지는 모르죠. 이따가. 어, 몰라. 어, 그래. 이따가. 이거 엄청 재밌어 나올 것 같아. 왜? 이따 문영배 첫 경험에 이어서 문영배가 나와야 되는데 본인은 안 나오고. 중간에 없어. 중간에 없어, 이거.
아무 상관없어. 아 여기 있었어요? 자 잠깐만 이제. 도시에 있었어? 자 이제 하나 배웠잖아. 네? 하나 배웠어. 이제 또 새로 오셨으니까 인사해야지. 네. 자 우리 교실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 저 이번에 이제 들어봐요. 이번에 저 유럽을 제가 같이 가서 왔는데 아주 제가 모시고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목포고등학교 형님 25회 저 최민영 우리 교회 안수집사 신부님. 네. 그리고 여기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5반 친구들입니다. 아, 민영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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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5회시라고요? 네. 문과에서 입과했어요? 아, 문과였어요. 김원갑. 네, 원갑이 알죠. 저 가끔 이렇게 뵙는 대학을 같이 다녀왔고요. 아, 그럼 고대 나오셨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안양 쇼츠학과니까 뭐 먹고 메테니 이런 건 아무 상관없이 제가 이제 교장입니다. 네. 교장님 말씀해주세요. 교장쌤을 부르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형님도 이제 다음 단계 들어가기 전에 우리 형님도 이제 그 단계를 한번 다시 연습을 한번 해보자. 뭐가 문의를 하시라고. 지난번에도 소리가 안 나. 소리도 안 넣었지. 소리 안 넣었어요? 그래지 몰라서. 아. 그러니까 소리 있는 것 좀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다가 지난번까지 소리를 한번 넣어 봅시다. 그래. 그냥. 일단 들어 봐. 유튜브. 일단 유튜브를 제작해서 올리잖아요. 수정이 안 돼. 그러면 아, 예. 이거를 내년 거예요? 이거를 다운 받을 수 있어. 지난 했던 거를 다시 원래 보면은 동영상. 동영상. 네네. 쉽지 않네. 분명히 이거를 보면 이미 5,100명이나 봤어. 어디? 지금 이 소리도 안 났다는데. 그런데 5,100명이잖아. 그런데 하여튼 이건 제가 무슨 신뢰가 안 되는 횟수예요. 그래도 아니 저기 있어. 구독자는 있어? 구독자 몇 명 안 되는데 구독자가 있냐 봐봐. 예를 들어서 구독자 몇 명이 구독을 했는지 신뢰가 안 돼. 5천 명 9명이나 구독을 했잖아요 이 사람. 누가 못마땅한 사랑이네. 아니 이거 뭐 5천 명 명은 아니 음악도 안 들었는데 그런데 궁금한 거야 사람들이. 그런데 뭐를 주셨대요 여기 와가지고 이제 댓글을 네. 댓글도 안 댓글이 안 아주 정확한 말이었어. 그냥 나 원창. 보자 보자 하니까 이런 것도 없는단 말이야. 아니 이 말은 나는 100% 공감을 해. 아니, 음악을 안 넣어놓고 아니, 그러니까, 음악 안 넣으면 인수미수 하거든. 아니 실은 프로가 아닌 사람이니까 실은 뭐였냐면은 요 영상을 하나 찍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거 보면 뭐냐면은 어떻게 그런 댓글을 다냐. 아니 뭐냐면은 빈다야 여기 보면은 저도 살다 보면 일이 없으니까 이런 거래요. 지금 요거하고 요거 찍은 거 하고 찍혔잖아요. 어, 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이거를 하실라 했어. 예. 방금 모르죠. 근데 모르 그러니까 기억도 안 났지. 예. 그래서 사운드도 안 들어가고 이거 합친 것도 못 하고 그래야 말한 거야. 일단 아까 그거 들어보고 나는 그 사람 말을 100% 공감해. 아까 그거 들어보고 가수. 자,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 가수 지망생.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술 먹고 이거를 이미 올라가 있는 거는 놔둬. 올라가 있는 거는 수정을 할 수가 없어. 9명이 수정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이제 더블하고 잠깐. 그들은 다른 거 아니 내 얘기 들어. 그러면은 거기다 이제 음악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걸 다시 다운 받는 거예요. 여드름 어디 세게 넣어. 아니. 그러면 기기의 저장. 기기의 저장. 그러면 그것이 내 핸드폰에 다운이 돼. 원래 이게 쇼츠를 찍었잖아요. 그럼 내 핸드폰에 넣는 거야. 유튜브 쇼츠에만 올라가 있는 거지. 그것을 내 핸드폰에 다운 받는 거야. 아니 동영상에 저장이 되잖아. 내 동영상에 저장이 안 돼. 되어 있었잖아. 안 돼 있어. 유튜브에만 들어 있어. 직접 찍은 거는 직접 찍은 유튜브 거는? 쇼츠에만 있어. 내 핸드폰에는 없어. 우리가 지금 직접 찍은 유튜브 쇼츠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내 핸드폰에 다운 받은 거예요. 그럼 그걸 편집하면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편집할 때 비타를 깔으라고 했잖아요. 네, 이미 5,000원짜리는 놔두고. 그거든 놔두고. 아, 그래서 자, 비타 깔았나요, 그때? 자,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여러분이 들어. 어떻게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아니, 했어요? 별로 답시다. 플레이스토어 가봐야 되겠다. 플레이스토어. 문밖까지는 들어오셨잖아. 거기 있었죠, 원래? 플레이스토어. 정태가 영대 좀 궁금한 거 좀 해줘.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갔어요? 기타. 거기도 잠깐만. 거기도 같이. 거기도 같이 플레이스토어 들어가 봐.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 비타 깔아봐. 비타. 나 비타 깔은 거 같은데. 아, 깔았어? 응. 그래. 이거 비타 써보세요. 자, 비타. 나 비타 들고. 열기. 깔아놨네. 두 개 단 거 보이냐? 내가 뭐 갑자기 어디 있어? 5년배 첫 경험했는데. 내가 올린다고? 앞자리 뚫어졌어. 올렸어? 말을 기억에 놔야 돼. 아까 다운받은 게 아직도 지금 다운이 안 된 것 같아. 그러면 그러면 이거 문명배 그래서 그것보다도 아니, 그러면은 내가 이걸 영상을 많이 찍어 봤어. 그렇게 그러면 이분하고 합칠 수 있어요. 여기서 아니 아까 같이 최초자로 이거 두 개. 이거 잘만데? 알고 있어. 먼저 B씨 그리고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걸 먼저 할까? 이거를 먼저 해야 돼. 이게 먼저 일어나. 알아서 하게 놔둬. 여기 있잖아요. 거창하셨어. 여기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하고 이 화면은 차가 먼저 도착해갖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AI가 해준 거라면 정평하니까 AI로 맨 마지막에 내가 의미를 정해야지. 마지막에 이게 순서대로 저장이 되니까 이게 저 보를 수 있으면 이걸 찍었어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일단 첫 화면은 누르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선택하지 않고 바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 화면이 나온 거고 AI 두 개 같이 가가지고 사진을 올리잖아요. 하다든지 아니면 색상이 강하다든지 두 개 합쳐주고 아까 그건 숫자가 아까 그건 아직 안 들어왔어. 우리 하나를 걸리 선생님 가까이서 찍으니까 아니, 아니 그 제목하고 가장 어울리고 아 며칠 그럼 여기서 이제 아 여담인데 아니야 전 아무렇지 않아. 남들이 와야겠다. 아니 뭐라 누르지 않고 자, 보고 넘기고 근데 첫 화면에 어? 뭐지 하고 어 여봐라 문영미 첫 경험 근데 여기 천사가 딱 계신다? 불러오는데 야 이게 뭐지 궁금해하고 탁 누르거든요. 그러면 금방 해서는 요거 이거 인상적으로 두 개 사 이제 내가 다른 걸 자기가 어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거 눌러 화면을 왔어. 내가 그럼 완료 조금 이따 할 때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지 이야기해 줄게. 아하 선택할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나 이거 그리고 이제 여기 누르는 거 잘했거든. 사운드 치면 사운드 찍어. 여기 사운드 찍어. 물로 와. 음악을 차 한 잔 먹고. 근데 음악 걸라고. 이게 지금 이게 비공개로 했거든요. 근데 공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보시. 어, 내가 구독도 안 했는데 자네 구독 누르신데 구독 안 했어. 제 것도 한번 보세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누구야? 아니 나 전부 다 구독을 했지. 아니 나는 찍어놓고 그렇게 안 한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지금 누르고 있어. 지금 처음 올린 거잖아. 어, 나 다른 것도 올렸었어. 그지? 그래, 그래, 그래. 응. 동영상 알려줘. 이것이 하고 아까 그거 들었지. 터미널. 그것도 보고요. 여기 세 개. 여기서 수정.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정. 여기 비공개로 공개로 했죠. 공개로. 오케이. 이것도 이걸로 해볼까? 네.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면 댓글 달아주고 좋다. 그냥 음악을 내야 해. 나는 189야 벌써. 190 오늘 거? 지금 막 찍은 거. 이걸 눌러줘야지. 저거 있어. 그래 음악이 들어가. 음악 들어갔어요? 퐁 나랑 퐁 미쳤다. 퐁 미쳤다? 43회. 그러니까 이거는 볼륨적인 좀 가단적이고 글씨를 쓸 수 있어요. 글씨는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썼어 그냥 그렇게 한 거. 그래서 이제 제목을 갑자기 올리네 올라가네. 제목 없어야 된 거. 제목 써야지. 안 쓰면 좀. 안 쓰면 뭐 벌금은 안 내는데. 아니, 나는 내 아, 형님 이름은 있잖아. 내 생각은 뭐냐면은 영상으로 보여준다는 거야. 뭐 자세한 설명이나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래도 제목은 써. 그래. 그러다가 식사하고 올라가자. 그렇지. 우리 뭐 한 사람뿐이 없긴 한데. 나만 있나 보다. 제목은 258.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아 미쳤어. 폰 미쳤다. 야. 근데 그 이름을 바꿀 수 있어? 그럼. 그 이름을 바꾸는 건 수정. 그렇지. 수정? 폰 미쳤다. 어떻게 만약에 이거를 여기 이거를 아,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제 그걸 따라오는 거야. 330. 웃긴다. 와, 계속 올라가네. 웃긴다요. 구독자 수가 없어, 근데. 했어요? 뭐? 내가 이거. 누가? 예, 예. 내가 얘 이름을 외국인이라고 했는데, 얘를 그럼 나를 바꾼 다음에, 다른 이름을 바꾼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2단계가 그래서 2단계가 자 했어요? 그러고 이제 업로드 하면 돼요. 어떤 거보다 잠깐만 뭐야 그 구경이 말다 서라고 자 이렇게 했어. 예. 내가 오늘 업로드 신문을 생겨내면 될 것 같아요. 이날 한 거야. 그냥 거야. 찍은 걸 올리는 방법. 2, 3, 0 영화 완료 3중이잖아요. 사진으로 영상을 만드는 방법, 음악을 더빙하는 방법, 이제 그만 음악 더빙하는 방법, 음원 더빙 뭐 배웠지, 자막을 입히는 방법. 그렇지. 일단 4번 사진으로 영상을 만드는 법부터 한번 해보자. 사진으로 그러면 밸런스를 내가 이거를 이미 처음에 딱 하고 보니까 일단 먼저 이걸로 하는 걸로. 목욕탕 여인들, 목욕탕에서 나온 여인들. 됐어. 자, 그러면 아까 그거하고 연결이 나. 그래 번호가 딱 있긴 해. 가운데 눌러. 아니야. 아, 이렇게. 1번 오케이. 그다음 또? 아까 13초. 아니, 13초 말고. 아니 안 들어오고. 일단 들어가세요. 그래서 안 들어와야 돼. 그렇지. 그냥 설명을 필요하잖아. 해시태그 넣고 거기에다 넣어야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게 세 개를 내 슬립 한 거거든. 그럼 사진 가져올 거야. 여기 번호 순서대로 하죠. 요거 누르는 거야. 화살표.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니야. 가져왔어. 아, 아니야. 가져와서 여기다 플레이 해봐. 여기 플레이잖아. 얘들 다운받은 거. 저 해시태그 있다고. 이렇게 되면 사진을 영상으로 편집하는 거야. 있어 보이잖아. 보이잖아. 아, 이게 영상 사진 하나에 2초가? 그래서 기존에는 2초잖아. 2초씩 가거든. 더 길게 할 수 있어. 더 길게 하면 늘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영상 스릴때. 예전에? 그러니까 그거 다운받은 이따가 다운될 거예요. 우리가 다운 기계 다운했으니까 좀 시간이 걸렸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 아니 난 그래서 뭐 이걸 하고 가지고 그 저기 매고 하면은 내가 그냥 운동하면서 그냥 근처 영상을 많이 해 갖고 왔어. 그래 갖고 해서 연습을 내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운드 올리는 거 편집하는 거 내가 그게 가장 먼저 그 구독한 사람들한테 다 하는 거야. 플러스. 아, 다시. 그럼 다시 조치만. 보게 되는 거지. 지금 저기 찍어서 올리는 거는 이제 일반잖아요. 아, 이미. 찍어서 올리는 불러온 거. 그러는데 우리 저기에다 직원 네. 직원 넣었어. 이것도 올렸죠. 다른 것도 불러와서 올리면 돼요. 아니지. 아니, 1분이네 또. 이렇게 하면 1분 그럼 합쳐서 올리려면 여러 개를 합칠 수 있어요. 아까 비타에서 그렇게 합쳐서 올리면 새로운 놈이랑 가장 제가 그냥 간단한 거 이렇게 좀 해 갖고 왔어. 예. 근데 1분 넘어도 1분에 끊어져. 이거는 이거. 예. 텍스트를 넣고 완료. 텍스트를 넣고 그냥 바로 완료. 갖고 오는 거.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편하게 이제 갖고 왔잖아요. 거기다 이제 음악을 올리는 거. 사운드 추가. 찍고. 그러면 이거를 위치를 제목을 써 있어요. 크기도 살짝 할 수 있고 있지. 크기도 조정할 수 있고. 이제 블루가. 아무렇게 해도 돼. 여기는 다 불러올 수 있는 거 제목까지 넣을 수 있는 거거든. 여기는 거의 없는 음악이 없어. 이거를 만약에 외부를 얘기하면 아까 외부를 거지. 아 제목을 일단 이걸 눌러야지 올라가겠지. 아, 자 눌러봐. 그러면 제목이 끝까지 대인 음악 불러오지.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있었거든. 제목이 지나가면 제목 없어져버잖아. 이걸 눌러야 그렇지. 그럼 문 한번 들어가요. 이거를 처음부터 요걸 체크를 해야 들어가. 요걸 누르면 그런 음악이 들어갔어. 이게 음악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오리지널 음악을 믹스하는 기능이 지금 이 핸드폰에 없어. 옛날 거라.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글씨 쓰면 텍스트 쓰면 되고 안 쓸 것 같으면 그냥 다음 음악 돼. 그리고 클립.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제목을 넣고 사진 세 개를 그 동영상 넣는 거거든. 메모리 하게 되면. 지금 한 데이터가 제목이 저장되거든요. 아니 안 올라갔어 유튜브에. 업로드를 이게 올라가서 저장이 됐어. 완료? 완료 누르고? 누르죠. 갤러리 한번 들어가서 봐보자고. 네. 구경 한번 해보게. 지금 넣었던 거. 고인 해설 여기 6초짜리. 자 시골 방랑기. 20분 됐는데. 이거 없는 자 기타는 6초짜리 어쨌든 이렇게 해서 4번 사진을 동영상이잖아요. 아까부터 하더라고요. 이제 올린 거고 됐잖아. 이게 동영상이라고 치자고. 업로드를 해서 이제 미국까지 갔다고 저희가 올려보자고 쇼츠 올려보자고. 자 제가 이제 사진을 동영상을 쇼츠에 올리자. 근데 1초에 30만 찍으니까 금방 갔다 올 것 같은데 며칠 걸리더라. 이제 유튜브 올린다 그럼 유튜브 들어가야 돼. 유튜브에서 일단 항상 남의 동영상 상단에 남의 생활보기를 같이 붙여놓고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룸박스 TV를 누르고 이걸 누르고 기본 탁탁 들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일단 좋아요 한번 가운데 나 플러스 나무도 다른 좋아하죠? 요즘에 좋아요 쇼츠 동영상 만드는 동영상 업로드 아니야. 우리는 지금 쇼츠를 하니까 쇼츠 동영상 만들었거든. 근데 눌러봐봐. 여기 보면 음악 때문에 볼머리야 찍는 거 볼머리 한다? 이거를? 아 왼쪽에 있는 저놈이 빨간 버튼은 찍는 거 그러면 빨간 버튼 왼쪽에 있는 거한번 올려서 왼쪽으로 어디 가는 거야? 자 눌러 눌러 지금 요거 방금 요거 올렸는데 직접 표현을 해봐. 제대로 생각하지 말고 노드가 돼 있거든. 그러면 이제 만약 합쳐서 편집하고 싶다 기타에 들어가서 먼저 편집해. 아 지금 방금 요거 나는 요거 했는데 이런 거는 약간 조금 뭔가 쇼크. 아, 여기가 다 있어. 이걸 찾아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옷 안 되는데 여기 남은 그 돈 때문에 누구예요 이제 몰라 바로 찍은 거예요 나는 이 권사님이 잘했어 몰라 현행한 임자를 다 받아놔요 백분이다 지금 일단은 검색 사운드 올리고 한 것은 이제 잘죠 기타에 삽치면 돼 기타에서 합쳐서 편집하면 돼 기타에서 불러봐 있어 보이게 아까 기타에서 S H O R T S 쉬우자고 해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가 보이니 그래서 내가 좀 마음에 드는 버전을 골라야 되니까 한번 눌러봐 어떤 거든 일단은 열일공구 마음에 안 드는 거 밑에 거 눌러봐 신청 좀 열일공구 중 제일 밑에 거 눌러봐 앞에다 해야지 안양보다 안양 앞에 마음에 드는 것만 보면 잠 여튼 이거 뒤에 누르면 안 돼 그런 게 들어가 버려 열일공구 어? 자 그럼 선택했어? 자 들어가자 화살표 그럼 이제 이 음악이 들어간 거야 이쪽으로 들어가 있고 확인해보자고 요거 지금 아직 올라가고 있는데? 아니 들어가 있어 벌써 요걸 눌러야지 그럼 이제 음악하고 동영상에서 나올 거야 이 음악이 들어갔잖아 음악이 다 들어갔지 다 끝난 거야 다음 다음 이제 올리지 이제 정상 이제 올리는 거야 제목 여기다가 누르고 자 여기다가 제목 붙여 빼빼로 190이. 190이. 방교수 올린 거 아니야. 셔츠 누른 거 쪽쪽 이런 거 그럼 나중에 제목 확인하고 화면 좀 위로 올려봐. 빼빼로 먹는 유. 여기 잡고 방교수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 보면 시청자 선택 기본인 거야. 아동이 아니야. 생각하는 거지 이제 다른 데 있다가 우리 이쪽 공부하고 있나. 선택이 됐고 그 다음에 쇼츠 동영상 업로드 이제 그러면 이제 동영상이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는 여기 지금 로딩 중이어도 있고 그거 어디 거야? 진도가 지금 나와 있네 몇인가 봐봐 다 올라갔어? 어머나 재밌어 올라가면 600이 업로드 됐다 동영상 보기 한번 눌러봐 야 내 거 눌러 어디 있어? 미쳤다 미쳤다 봐봐 미쳤다 그런 중에 그거 아니지 왜 저 세 사람 너무 짧아서 거야. 아 이거 일단 본인이 좋아요 하나 누르면 돼 본인이 좋아요 나부터 그래. 나를 사랑하자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자 내가 나를 사랑하겠나 우리 단톡방 카톡에 내가 나를 좋아해야 남들도 나를 좋아하지 그럼 여기 성남시 시작해요 금방 언니 올라갔어? 40이 그래 조금씩 있잖아 요 설명에 살짝 식상하잖아 그럼 한 달 있다가 좋은 또 글이 또 생각이 나잖아 그러면 뭐 점을 한번 바꿔도 그게 업로드가 돼 업데이트가 그러든만 업데이트가 나서 다시 돌아가 조금 예를 들어서 100개 미만이다 그랬을 때 요거는 요걸로 한번 더 올려볼까? 그때 뭐 글자만 바꿔도 다시 그게 올라가더라고 네 업로드가 네, 아 지금은 새로운 놈을 올려주는구나? 자꾸 그렇게 지금 오늘 올렸다가 한 달 동안 가만 놔뒀다가 한 달 뒤에 저조할 때 뭐가 조금만 바꿔도 네. 다시 올라가더라고 네 그걸 다시 올려줘 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돼? 아니 이제 때나. 말하자면 날마다 바꾸면 되잖아 그거 되겠지 아니 뭐, 물론 그런 열정도 있으면 좋은데 뭐 다른 일도 많으니까 좀 지금 아까 그 배우고 싶다는 거 번호 쭉 나와있잖아 이거 4번은 배웠고 더불어서 한 개를 더 배운 거야. 이게 보면. 아, 뭘 배웠는데? 그 동영상 올리는 방법을 배웠어. 너무해. 아, 열리 공부 시켜주는데 또 뭐 했냐고 저기 곤란하지. 사진으로 영상 만드는 거 배웠지. 4번. 그다음에 그 영상 내리는 방법이 아니고 그 영상 올리는 방법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 그러니까 영상 올리는 거 배웠잖아. 그래서 2번하고. 영상 내리는 방법이라는 게 무슨 말이지? 그 쇼츠에 올린 놈을 안 내려보니까 자기가 삭제 삭제하는 부분에서 죽이고 싶다는 거 비공개로 하라고 그래 영상을 비공개 아 삭제하는 방법 그거는 제일 쉬워 자 어떻게 보면 2번 아니 잠깐만 그러면 애시왜 한국이 늘어나 계속 좋아 비공개 선택 나 이거 봐 영국 있잖아요 자 오케이 그러면 2번 영상 삭제하는 방법 유튜브 들어가봐 항상 그냥 기본 찍으라는 거지 중국 쪽 하나 싸움 치잖아 아 유튜브 기본 유튜브 들어가라고 말하고
자, 무조건 빠지고 다시 기본 오케이. 이쪽 들어가서 우측 하단 상단. 네? 우측 하단. 아니, 좌측 상단. 상단 지금 이마트 갔는데. 좌측 상단. 여보. 찍으면 여기 보면은 동영상 삭제할 때는 동영상 관리하면 되는 거야. 아하, 동영상 관리. 그래서 보면 내 올린 동영상이 이렇게 있거든. 이렇게 있는 거고 우측에 점색이 있는 거 있잖아. 여기서 수정도 할 수 있고. 내가 분명히 평촌에 거기서만 이게 가능한 삭제도 있고. 여기서 선택하면 수정을 하려면 수정을 하는 거고. 삭제는 삭제하면 동영상 내려오는 거 오케이, 됐지? 2번 끝났고 그 다음에 그 2번 밑에 있는 게 뭐였었지? 공개와 비공개 선택. 공개와 비공개 선택은 숨을 일은 없잖아. 어디 있어? 공개가 5% 선택해야지. 있어 거기에. 동영상 있어요? 네. 어, 동영상 관리도 들어가고 똑같이 잖아. 안동명이냐 뭐 이런 것처럼. 아니, 박사. 동영상 관리 들어가고. 동영상 관리. 호주 다시 한번 눌러보고 점 세 개. 점 세 개. 점 세 개. 예를 들어서 요거. 거기에. 저 하늘. 수정 눌러라 수정. 수정 누르면 이거는 공개 비공개 있지. 어디 있어? 아 이거. 근데 선택하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지금 미쳤다. 2번 배운 거야? 41명이 4번하고 2번. 그렇지. 오케이, 어, 그러니까. 공개 비공개가 저기 있네 오른쪽 점에 점 중에 수정. 수정해서 그러니까 그걸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 녹음되고 있어. 내가 들으려고. 자, 그 지금 소통했어.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 했어 또. 그 다음에 나 이렇게 누가 당가를 주니까 내 그러니까 짱구 친절하다. 내 짱구 친구도 없대. 엄청 친절하다. 무섭게 돼서부터 지금까지 가니까 안 어울리고 싶은데 어울려. 미친구다. 이게 그다음에, 무슨 전생이 무슨 인연인지 아니고 그러니까 나보고 해라고 했는데 아니 내가 분명히 내가 직접 좀 친구 좀 가르쳐달라는 부탁까지 했는데 왜 떨어져 있냐고. 근데 임자가 아니니까 이 친구가 임자야. 어, 첫 경험 아까 안 봤어? 진짜 이상하다. 진짜 그렇게 나와. 근데 그 워딩을 아니, 야, 근데 어떤 다른 분이 몇 개 나왔어 지금. 원인 얼굴만 나오면 내 얼굴하고 같이 나왔는데. 괜찮아. 자 이거 저희 얼마나 나왔는지 물어보자. 조회수 한번 봐봐. 조회수 봐봐. 요거? 아니 첫 개만. 조회수 7. 요거? 나는 108이야. 이거 요거 눌러봐. 메모. 이거 내가 저기 여기 올라왔지. 요거? 내 얼굴하고 같이 나오지 않았어. 이거는 첫 개가 어떤 말이야? 아니 나만 지금 몇 개 나왔어? 그치? 아니 밑에 댓글 뭐래? 네, 댓글 한번 봐보세요. 누가 썼어? 내가 썼어. 행복했나요? 놀리고 있어. 아니 근데 내가 보질 안 했어. 지금 일공님밖에 안 봤네. 우리 회원들만 봤구만. 네? 뭐래요? 일공님밖에 저희가 안 됐을 때 봤어. 아니야 나는 608이야. 그리고 이게 룰은 없지만 좀 테니스만 제가 맞춰서 이렇게 올리면 좀 더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는 이게 말이 있잖아 폼 미쳤다 폼 미쳤다 이게 영탁이 노래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폼 미쳤다 세 사람 폼 미쳤다 그랬더니 이게 올라온 거야. 제가요 내 클릭수 75만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퇴근 시간이 있지. 그때는 막 대박. 한꺼번에 막 몇천 개씩 올라. 몇천 개씩. 출근 시간 막 몇천 개씩 올라. 7만? 그 직장인들 많이 봤단 말이야. 어? 직장인들 많이. 어, 그러니까 퇴근 전철에 퇴근 시간 막 어, 전철에 그 있을 때. 자기 사람마다 있는 거야. 그다음에 얘기하냐 우리 문박사가 정말 어려운 시간 뺀 거거든. 그래 알아. 이거 돈을 따질 수 없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 아 그래 그래. 뭐라고? 그 다음에 3번 라라 자르기 붙이기.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 응. 영상 하나 가지고 놀자고 해. 응. 자 뭐 갤러리 있는 영상 어차피 살아있으니까 이거 이미 말고 아니 뭐라고 아니 영상 청구 좀 가져올 거야. 음악을 안 했어. 왜 가져온 게 아니고 영상 비타에서 가져올 거야. 음악을 놓기 시작하고 다시 넣어. 다시 넣어. 그럼 얘가 몇 번 들어왔어? 비타에서?
나중에. 아유, 너무 어려운 프로젝트였네. 새 프로젝트. 아, 사진 비디오 하나 가져오세요. 이 상태에서 음악을 못 넣어. 이미 올라와 있는 거라. 요거, 요거 가져올게요. 그건 안 넣어도 돼. 아, 그거 장난 아닌데. 다 끝났는데. 제작하자고. 이거 누르면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는. 아니, 그냥 그 제작 개인 상태에서 가져오는 거야. 그거를 소스대로 가면 소스에 넣어지는데 왜. 일단 편집하는 거 얘기해. 편집하는 거는 아까 이분도 그런 거 하냐? 엄청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 일단 그러지 말고. 많이 올라왔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몰랐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편집하는 거. 음악도 안 넣고. 여기 좀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싶다. 왜 음악을 건너뛰고 그냥 이제 제목만 찍은, 쓰고 찍은 영상만 제목만 안 쓰고 여기가 제목만 쓰고 지금 올라왔는데 이거를 네. 지금 이 상태에서 그건 음악을 넣을 수 있느냐 하는데 그걸 취소해야지.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실패 안쪽이니까 얼른 삭제하고 다시 음악을 넣으라고. 아니, 삭제, 그걸 기기로 다운받아놨다가 나중에 넣으면 돼요. 없구나. 써도 되고. 아니, 이거 보니까 사진이라면 이 사람이 없어질 수 있어요. 아, 제일 마음에 안든게첫 번째 아니에요. 아니, 동영상 찍어놓고 있잖아. 아, 그렇지. 동영상 찍어놓고 다시 쓰면 되지. 우리가 아까 여기는 바로 찍어놓고 계획이라는 거잖아. 그리고 뭘 하냐? 삭제란 되는 거야. 이렇게 밑에 거 움직여. 오른쪽에 삭제가 있어. 그리고 내가 항상 얘기했어. 사진을 막 이렇게 막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곱게 가야 돼. 일정하게. 그래야 안정감을 준단 말이지. 원래 노면 있지. 이렇게 하면 이제 편집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하. 이렇게 다른 방법이 있는데 한 바퀴를 최신 방법을 내가 해보니까 지금 한 번만 더 생각하나? 이거 그래 놓고 네 번 얘기하면 쇼츠로 올라가는 거야? 아니, 15일 가서 네 번 네 번 했잖아. 그럼 다른 파일로 저장이 돼? 그럼 다른 파일이야. 업데이트가 아니고 다른 파일 때 네. 찍은 거를 보면 업데이트가 큰일 나지 완료 누르고 좀 공평한 가는 게 근데 이렇게 들어가고 보면 그거 일정하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거를 내가 생각하는 거지. 첫 번째 잘랐잖아. 거기에 맞게 15-16분의 4초 앞에 잘라진 거. 이게 뭐냐? 나랑 같이 걸을래. 이게? 아까 들어가봐 질문 봐. 이게 질문이 빠르네. 나랑 같이 걸을래 것도 노래가 나랑 자르기 하는 방법. 자르기 뒤치기. 노래도 말해야 돼. 요런 안쪽으로 이렇게 자르기 자르기 했지? 붙이기. 붙이기는 뭐야? 그 파일이 동영상이 두 개야. 번호를 하나로 붙이고 싶어. 아니, 여기 있는데 어떻게 내가 초심지니까 그거를 느낌적 느낌이지. 일단 들어가서 새 프로젝트 시작하고 무료 스톤 좀 비싸. 그런 데를 같이 걷고 싶은 마음에 이제 뭐 저녁 노을, 뭐 노을, 산책 이런 걸 가다 보면 거기서 이제 음악들이 나오잖아. 그럼 들어봐야지. 여기에 어울리는 음악을 갖다가 넣어주는 셀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셀 프로젝트 네, 동영상을 서로 붙이자고 그러면 1번 2번 붙여보자 잠깐만 1번 2번 붙이지 말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2번을 하면 앞에 가지고 싶어 그래서 2번을 먼저 셀렉트하면 1이라고 지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걸 붙이고 그러면 2로 시키고 그럼 순서는 1번이 먼저 앞으로 가고 2번이 먼저 가고 빗자리처럼 올라와야 되는데 빗자리 들어가 그러면 빗자리 들어가 있지 빗자리 들어가 있는데 보면 화면은 다 잘라져 있는 거야 하지만 동영상에서는 구분이 안 돼 잘라져 있잖아 이렇게 아까 연결한 거거든 그래서 동영상은 이렇게 해서 연결한 거야 아 따봉이네 내보내기 야, 이 학생이 좋은 거야, 선생이 좋은 거야. 우리 집에 이거 학생이 교수님이에요. 아니, 아니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만든 거였어.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거하고 요 놈. 페이스 불가능하다는 얘기네. 이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 놓고 요 놈을 올리면 되네. 요거. 자 그러면 여기 비타라고 써진 왜 이거 써진 건? 아 그거는 내가 비타에 한번 올렸던 거야. 그래서 여기 써졌어. 언네 이불. 그럼 이거 지울 수 없어? 노트피케이션. 아 지울 수 있어. 가능하지 않다는 거야. 비타에 들어가 봐. 왜 그랬지?
요거를. 아니 다운이 안 됐어. 다운이 안 된다고 지금 나오는 거. 비타이드. 비타이드. 64. 여기 너무 64. 쳤다가 64. 64. 너가. 여기가. 다운이 안 된다고. 제 거 한번 보시죠. 스타마크가 여러분들 이제 세이브인데. 다음 좀 전화를 좀. 아, 이거 무슨 말씀? 저 들어봐야 돼. 뭔 말 하나. 무슨 말 하십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 우리 편집할 때 얘기하는 비타라고 써져 있는 걸 지우는 방법. 옵션에 가서 비타 마크가 항상 없는데 이해해 줘. 빼버린 거예요. 자, 새 프로젝트. 원래 이번에는 이렇게 똑같은 데잖아요. 띵급내행 하면서. 아, 근데 이거 다운 받으면 안 되거든. 이거 그러지? 뭐 내용이 좀 기능이 뭐 설정이 안 내버리겠다. 다운이 안 되게끔 기본 설정이 확인하는 거잖아요. 다운이 그런 저기가 있어. 핸드폰이 설정이 그렇게 된 것 같아. 지금 처음에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없잖아. 그치? 있네. 어디가 있습니까? 톤이 바퀴. 아까 있었던 거예요. 바퀴처럼 돼 있어. 아까 있었던 거. 어떤 거예요? 설정. 그러면 거기 여기에서 아 오늘 여기에서 문제 왔네. 막아놨어. 그치, 막아놓은 거죠. 어테이블 불가능하다고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애들이나 아니면 네. 이제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이게 아 오케이 살이나 아들한테 풀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래 풀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그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다고 다음 단계를 하죠. 그걸 안 되셨구나. 다음 단계를 다운이 안 되게 구매했어. 새 프로젝트를 아 새 프로젝트 누르기 전에 여기 옵션에 가서 아니, 여기 오픈 없어졌어. 언제 앉아 지금부터는 절대 안 들어가. 네, 새 프로젝트 그래, 가서 자 이번에는 요놈하고 이게 중요해. 알아? 이게 613 받잖아. 저 밑에 것도 왜 위에 거 많이 못 들어가니까 구독자 수가 없어서 오른쪽에. 아 이걸 어떻게 나온 거야? 아, 해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누구나 조회를 할 수는 있지. 됐어. 근데 구독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 이제 어쩌다 보니까 조회는 할 수가 있지만. 그래? 응. 새로 만들어진다며? 응. 그럼 이 제목을 바꿀 수 없는 거야. 이름을 바꿀 수 있지.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제목을 자, 제목을 마지막 마지막 밤에 아마 동영상 관리. 아니 제목 바꾸는 건 해봤어. 음악을 듣기. 자 그러면 이제 새는 다르겠어. 동영상 관리 못 바꿔. 이 폰트는 다 알겠는데 그거 글자가 움직이게 하는 거야. 그걸 이름 음악을 안 했잖아. 그럼 이 음악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수정. 비타에서 조회수 올라가면 글자잖아. 비타에서 내가 지금 현재 얘네 비타는 아니 내리고 이 동영상 갤러리도 있고 갤러리에 편집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 요 동영 요거 가지고 해보자. 첫 번째 가지고 갤러리 요거 가지고 해봐야 텍스트로 텍스트 있어 지우지 않았으면 있는 거야. 그냥 글 한 써 한 다섯 글자 정도 여기다가 텍스트 플러스 하고 텍스트 플러스 그걸 하면 되지. 로 돼 있잖아. 그리고 이제 이 위치 선정하고 지금 자리는 어디 됐어. 그다음에 여기서 그 요걸로 화살표로 요거 그러면은 아 동영상만 위치라는 거 전체 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글씨를 움직이고 싶다면 그때는 이제 글씨에 대한 어떤 움직임 뭐 이렇게 뭐 뒤바뀌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무조건 이 상태 화면에서 네. 애니메이션을 선택해주셔야 돼요. 애니메이션. 요거. 동영상 하나. 애니메이션 뒤에서 그 다음에 조금 반복을 선택해주세요. 어디가 반복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를 반복? 반복 선택하고 그 다음에 글자를 이렇게 붙이고 싶다. 그러면 이 화면 뒤에 들어가서 수정. 자, 요걸 해보자. 요거는 플레이야. 먼저 다른 것까지 아니야, 요걸 해보자. 요거? 그거 좀 찍으면 됐어. 그럼 이제 혹시 움직이는 거야. 날짜를 보면 자. 여기서 사진은 이제 앨범을 가 앨범. 앨범으로 가면 여기서 이제 한번 플레이 해봐. 한 번에 보이니까 날짜를 이렇게 해서 글씨가 움직이잖아. 카메라로 봐야 돼. 글씨를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끝까지 한번 끝머리까지 눌러서 아빠 안녕인데 어디야? 됐어. 다시 한번 풀청 풀청 가서 플레이 한번 해봐. 조심히 와. 플레이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바꿔보자고 이 상태에서
다시 멈추고 가복을 멈추고 이런 거. 그다음에 형상시. 이제 가복이 이걸로 돼 있잖아. 근데 이거를 형상은 이거 이렇게 움직이시면 그럼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가신다던가 뚝뚝뚝뚝뚝뚝뚝뚝 그럼 플레이하면 우리가 이렇게 쇼츠 공부할 때 유형만 쓰잖아. 제목은 필수사항 항목입니다. 이렇게 적어줬구만.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목을 보고 사람들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판단하거든. 콩 미쳤다. 아까 내가 기본적으로 하셨는데 거기에 또 다른 것들은 응용하면 되니까 그게 나와있는 거라. 아, 네, 완료. 점잖으면 안 돼요. 약간 좀 아동틱하고 엉뚱발랄해야 돼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 영상을 보여주는 거는 사진이라든지 그렇지. 동영상으로 내 표하고 싶은 거를 보여준다 이거. 아 근데 굳이 네. 어떤 설명할 필요 없어. 설명할 필요 없이. 이거 동영상은 어떤 거다. 사진을 보면 어떤 거다. 이걸 가우디처럼. 가우디의 그러니까 복선처럼. 그러니까 그거야. 내 기록을 내가 해놓겠다라는 거지. 그 개념으로. 자.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수백 개가 돼요 영상이. 그러니까 어디서 뭘 만들어야 잘 모르니까 설명 추가에다 설명해 놓을 게요. 내 노래야. 요걸 거기다 익힐 수 있냐고. 내 노래를 거기다 아까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경음악을 살짝 넣고 자네 목소리를 최대 높여. 그건 안 해봤어. 왜 얘기냐면 그럴 필요는 없거든. 그래서 그건 안 해봤어. 안 해봤어. 한 방법은 있겠지. 그건 안 해봤어. 이게 센 음악이 조금 좀 그거 하잖아. 자기 육성을. 그러니까 여기다 경음악을 넣어서 잔잔하게 같이 가면. 아니 그게 아니야.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음성입니다. 생음악이야? 생음악 자기가 저기 음성만 치다니는 거를 거기다 듣고 싶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비타에서 실렉타이가 있잖아. 얘는 지금 비타에 안 들어가 자기 음악. 저도 인상으로 있어서 콜백한 건데. 근데 그거는 저작권에 걸려. 내 음악 녹음해가지고 아니 아니 내가 부른 거. 그래. 녹음해가지고 그냥 올리면 되지. 근데 모습이 없잖아. 모습만 있잖아. 록체인 협회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찍은 영상에다가 내가 불러서 올려야지. 알겠습니다. 찍어서 올릴 텐데 목소리만 갖고 해놓은 거는 네 저도 휴대폰으로 찍혔어요. 아, 내 영상에 다른 사람 음악을 감사합니다. 그렇지 그건. 네. 근데 이제 뭐 우리 좀 문 박사는 대통령 나갈 거 아니니까 그 내 요청사항 내가 다 해결해줬어. 해결했어? 나 한 개만 안 해줬어. 뭐 안 해줬어? 뭐? 뭘 또? 아 그거? 그거는 물어봐야지. 선생님 교장님한테 물어봐. 뭐 뭐? 그러니까 내가 한 내 육성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없었어? 목소리만 그걸 넣고 싶다 영상에다. 아 넣을 수 있어 비타에서 비타에서 진짜? 어 이리 들어봐. 나 그거 여러 개 넣어놨잖아. 내가 부른 거로. 그래? 비타로 들어가. 자 비타로 가만 있어 같이 아니 잠깐만 아니 나 왜냐면 이거 녹음하면서 들어야 돼. 자 일단 비타로 비타 들어간다. 비타 들어갔어. 비타로 들어가서 먼저 영상을 하나 불러가야지. 영상 영상 내가 찍은 요거. 영상 요거 여기잖아요. 공연에다 이제 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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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음악 음악 그럼 여기 내 기기에서 올리는 기능이 있어. 아, 내 기기에. 내가 불러놓은 게 여기에 들어있다고. 오메, 오메. 오메, 오메. 내가 불러놓은 게 여기 있어. 그런 그대로 올리면 돼. 네, 그렇게 올리면 돼. 잠깐만. 그럼 어디 있나? 그걸 찾아야지, 이제. 내가 불러놓은 음악을 거기다 깔으면 돼. 요거 하나 봐요. 네. 요거 앞부분이 지금 40초짜리인데 자르고 싶다. 그래 앞부분을 자르고 일단 비타를 넣어보고 싶다. 아 비타에서 비타를 아 요걸 넣어봐야겠다 그냥. 그래 그거 넣으면 돼. 성악 스타일이네. 불러보세요. 배우시는 줄 알았어? 그냥 네? 배우시는 줄 알았어? 불러보세요. 이거 넣으면 돼. 플러스 하면 돼. 요거 플러스. 자 그러면 음악이 들어갔어. 음악 다 들어갔어요. 좋아하는 노래 있는 거 아냐? 40초 어느 날 저희 집에 불러왔잖아요. 저게 왔어요. 여기 40초죠? 애들 학교에서 이렇게 오죠. 연합장이 왔어. 편집 이메일로 그걸로 이게 자극이야. 그럼 이걸 하면 그냥 우아를 툭 자르는 거예요. 이거는 분할 이 노래 요거는 앞에 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요거는 뒤에 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일단
앞에 걸 가운데를 가운데를 잘라내고 싶다. 레퀴엠이라는 똑자르고 똑자르고 그것만 없애야지. 이 그죠? 목소리가 앞에 걸 다 없애고 보면까지 이걸 누르면 돼. 본인 능력. 이걸 계속 물로 아니 아니. 우리 하고 싶은 분에 갖다 놓고 좀 봐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이걸 보면서 이런 거 보면 돼. 보고. 나 하는 걸 좀 다 보인다. 오. 들어갔어? 아들이래. 들어갔어? 아 들어갔잖아. 미커도 자기가 부른 노래 본인 영상에 다 깔아버려. 괜찮아. 교장님 그 많이 아는 거야. 근데 아니 그거는 나중에 시험지에서 한번 더 해보자. 그럼 다들 없어. 아, 그럼 여섯 개 다 배운 거야? 여섯 개, 일곱 개를 배운 거지. 일곱 개를 배운 거야. 아니, 완전 이렇게 교육시켰어 지금. 그럼 이제 다 배웠어. 이제 자꾸 이제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와서 이제 같이 하면 되지. 할 때마다 몰라. 지금 5시 14분인데? 이걸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예? 네. 그렇죠. 사장님, 우리 정부대 이렇게 잘 배웠는데 네. 밥 먹으러 가야 되나요? 아니 뭐 6시간이야 6시까지 공부시간 수업시간이에요 수업시간 안 조금 더 해요 6시까지 공부해야 된다고 아니 가만 있어봐 조금 더해 이분 때문에 아직 아니 나는 상관없어 아니 아니 근데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이제 기타 편집하는 방법도 내가 알려야지 내가 기타 편집하는 방법 아 내가 잘 짜증나고 있으면 그냥 있는 모습을 봐봐 그래 제가 이제 올리는 방법을 제가 저는 다 녹음했어요. 제가 그것 드리려고. 근데 이제 근데 인지가 빠르니까 나중에 또 오셔가지고 내가 짜고 싶다 여기서 앞에 없애고 싶다 이거 눌러보세요. 나도 없어. 그냥 계속 하는 것만 하잖아. 자, 뒤에 없어요. 다른 걸 의문을 해야 되잖아. 그거 눌러보시죠. 근데 헬라고 하지를 않잖아. 어디서부터? 아, 여기다 눌러보시죠. 그거니까. 그럼 뒤에가 다 없어졌어. 자, 이 가운데 이렇게 잘라내고 싶다. 가운데. 난 더 그래, 더 그래. 그런데 그럼 여기다 또 갖다 놓고 싶다. 이렇게 잠깐만 해야 가운데 없어야 되잖아요. 이 커서를 가운데다 갖다 놓고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하는 거 이렇게 가면은 숙제가 있어. 그러니까 또 와갖고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우리보다 이제 연배가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 숙제가 있어. 이 숙제 눌러보시죠. 다 똑같잖아. 이거 원본 그러니까 원본 그대로 있어. 자, 됐어. 그러면 없어지죠. 그런데 사진 파일은 그대로 있어. 그렇다고? 네. 예를 들어서 또 내가 그래서 갖고 오고 싶다. 이거를 사진 파일에서 이거는 처음으로 봤어요. 저번에 한번 물어봤는데 그럼 이거 플러스. 아, 플러스 아까 이걸 다시 갖고 오면 되지. 갖고 오면 뒤에다 붙여서 또 계속 할 수 있어. 반복을 해야 돼. 아까 나이 40초짜리 아직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이제 연배 있는 언니들이 오잖아요. 그럼 뒤에가 또 그럼 뒤에 그대로 갖고 왔어. 몰라요. 그대로 갖고 왔어. 저는 앞에도 다 없애고 싶다. 아니 이제 박사님이니까 아니 저는 연배 그게 아니고 삭제. 저는 똑같은 걸 삭제. 7번도 없애고 싶다. 삭제. 그래. 완전한 때 40초짜리 원본 파일만 그대로 또 있잖아. 그래서 계속 물어보면 상대방 막 미안해. 그죠? 아니 상대방 짜증나지. 그렇죠. 근데 기타에서 편집되니 지금 우리 삭제만 했잖아요. 음악, 텍스트, 무수히 많았어. 그건 일일이 이제 본인이 이렇게 해야지. 100%를 알아야 되는 분야 이거는. 근데 또 미안해서 못해. 대충 그냥 어설프게 아는 거라고. 이거를 없앴다가 다시 복원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이제 앞에도 자르고 뒤에도 잘랐어. 그러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고 다시 이거를 이 원본을 찾아야 되겠다.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와. 여기 플러스. 아, 그래서 이게 플러스 누르면 또 추가로 갖고 오는 거죠. 밀어야 되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기술자들이 그럼 또 갖고 왔어. 자기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한테 제가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에요. 만들었으면 이제 내보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에 굉장히 어려워. 다 이제 어느 때는 금속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화성 말을 하고 그럼 이제 기타에가 제작되는 거죠. 내 폰에 제작되는 거죠.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돼요. 기타에 제작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안 치고 계속 작업을 비타에서 하고 있어요. 비타 앱에서 내가 아예 완전히 녹여야 내 앱에 쉬운 말로 설명을 하죠. 내 폰에는 그 사진 그대로 있는 거지. 뭐야? 영상이 지루하지 말아라. 완료 계속 하고 저는 완료. 그러면 비타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 그것이. 근데 그러면은
그러면 아니 방금 40초짜리가 제작이 돼야 돼. 방금 네, 네, 금방 했잖아요. 요거 1분 20초가 되는 거. 그렇지. 금방 1분 그래. 20초 또 불러왔으니까. 합쳐진 거지. 그게 이거야. 원래 사실 내 이야기는 원래 원본 원래 원본 사실은 내 핸드폰에 있다니까. 아, 갤러리에. 아, 내 핸드폰 갤러리에. 갤러리에 여기 있는 거지. 이거는 내 핸드폰에 있는 거고 비타로 편집하고 그러면 내 핸드폰에 있는 게 아니라 비타 앱에 네. 있다니까. 비타 세상에 앱에 갔는데 여섯 명 중에 한 분. 앱에 그럼 비타 앱에 있는 거를 미리 공부를 이제 이렇게 올린다. 올린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비타 앱에서 불러가지고. 서로 그랬는데 얼굴이 안 나와서 많이. 그렇게 하는 거지. 본인은 찍기만 하니까. 그제 그러니까 미리 좀 이런 상태에서 배워가지면 서로 주머니 바꾸니 찍어주고 좀 재밌잖아. 나는 지난번에 여기 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메커니즘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아 내가 그냥 좀 허접한 거라도 좀 찍어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한 거를 내가 계속 반복해야 되겠다 네네네 맞아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